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발사도 독려했는데 정부는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찾은 곳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북한의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무력이 있어서 추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도 독려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총찰 능력 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기세차게 총매진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정부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현재 궤도에 진입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발사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의 실제 정상 작동 여부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판명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